그 다음에 아까 멀리 가까이 하면 할게요. 멀리가 멀리 가고 내 시선에서 가까이 하면 내 눈썹 사이를 보면 돼요. 멀리 가까이 멀리 가까이 멀리 가까이 자우자우자우 대각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대각선 왼쪽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다시 멀리 가까이 멀리 가까이 멀리 가까이 자우자우자우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자 시계방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시계 반대 방향. 자 내가 여기에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눈을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한번 넣어서 다시 눈을 한번 떠보세요. 손 비비시고요. 손등도 비비고 손등도 비비고 자 머리부터 꽉꽉꽉 누르세요. 한 점 놓친 데 없이 손톱으로 꾹꾹 누르시는 겁니다. 자 의식은 지금 단전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자 손 비비고 자 손 중간에서 왼쪽 뺨으로 후 호흡 왼쪽 뺨을 한 18번 정도 합니다. 손 비비고 다시 한번 더 왼손으로 오른뺨 끌어내리기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럼 몸 손에 손 바닥에 이렇게 굉장한 에너지들이 이 몸을 있잖아요. 얼굴 피부에 있는 것들을 정화시켜줘요. 부드럽게. 도가에서 도인들이 이제 이걸 많이 했어요. 이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운동이에요, 이게. 도인술이네요. 예, 도인술에서 나오는, 예, 그거죠. 자기가 자기를 몸을 두드리고 비비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거든요. 자, 이번에는 손 비비고,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끝에 살짝 올려주고, 쳐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마지막에 올려줘야 돼요. 자, 이번엔 중지를요. 이렇게 코를 비비고, 예, 코의 염증은 사라지게 하고, 비염인데, 요 밑에 비비고, 다시. 이 콧대도 이게 높아져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수술한 것처럼 높아지거든요. 자, 요 부분에서 눈썹을 쭉쭉쭉 밀어서 끝까지 가세요. 밑으로. 여기 찌꺼기들이 잘 모이는 공간들이에요. 눈썹 밑이나 이런 데 간지럽고 그렇거든요. 지방이 안 좋은 찌꺼기가 모이면은. 다시 코 비비고, 코 밑으로 비비고, 다시 비비고, 요 눈썹으로 가. 손 비벼서 눈에다 올리고요. 삼각형으로 눈 뜨세요. 자, 호흡 깊게 하고 눈도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백내장이 녹내장이 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시간 있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자, 눈 뜨시고 한 번 더 비비고 눈에 올려서 눈 뜨고 허리 쭉 펴고 계셔야 됩니다. 허리 쭉 펴고 내리고 입술 두드리고 위로 올리고 세 번만 하면 됩니다. 퍽퍽퍽퍽 매력적인 입술을 만들어줍니다. 퍽퍽퍽퍽 펴야죠. 위로 아낀 마음이가 탁탁 쳐주네. 자 이빨 이빨 꽉꽉꽉꽉
많이 해. 그 잇몸이 튼튼해져요. 자, 기 땡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노안으로 오는 청각이 나빠지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접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고. 자, 이 상태 뒤에 놓고 비비기. 요번에 귀 주변에 이 폭폭 들어가는 쪽을 다 마사지 해줘야 돼요. 주변 마사지하고 쭉쭉쭉 내려오다가 이 침샘을 눌러주고, 자, 침샘 두 손으로 침샘을 누르고 중지를 코에다 딱 대보세요. 된 상태. 자, 왼쪽 열고 숨 들이마시고 닫고, 오른쪽 열고 내쉬고 그 자리 들이마시고 닫고, 허리 좀 펴고, 자, 왼쪽 열고 내쉬고, 그 자리 들이마시고, 닫고, 반대 열고 숨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닫고, 반대 열고 숨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그 자리 막고, 열고 숨 내쉬고 다시 그 자리 들이마시고 닫고 반대 열고 열고 숨 내쉬고 마시고 막고 열고. 이게 몇 번이나 쿤달리니 요가 하시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들이마시고 막고 반대 열고 다시 들이마시고 막고 열고. 우리나라 이런 데 가면은요, 버스 안에 노파들이 70대 80대 된 노인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진짜 이걸 하고 있어요.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 몸에 있대 호흡이나 이런 것들 다 깨지는 그런 호흡 혈관들을 굉장히 정화를 빨리 시키기 때문에 이것만큼 빠르게 되는 게 호흡이 없어요. 단전 호흡보다 더 위에 있는 호흡이에요, 이 호흡이. 그러니까 이거 수행자는 이걸 한다고요. 이걸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노파들이 몇 번 하는 걸 봤어요. 외국에서, 미국, 인도 같은 데서. 이거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언제라도 이렇게 이게 좀 오래 정수되면 그냥 하는 거야. 아무도 나는 이 호흡을 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이걸 하고 있어. 이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방 같은 데 가면 이런 호흡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코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실오라리보다 더 미세한 호흡이에요. 이거 남들이 알아채지 못해요.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건 일부러 이렇게 소리를 내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깊어지면은 이건 아무도 눈치 못 채는 호흡이 돼요. 미세하고 미세해서 아무도 이건 알 수 없어요. 저 사람 무슨 호흡을 하고 있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가리킬 때는 이걸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 가슴이 안 좋고 위가 안 좋은 사람 여기밖에 있거든요. 여기 한번 두드리고 가슴. 자, 가슴을 두드릴 때 살짝, 자,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게 힘이 있죠. 맞죠? 우와. 힘이 엄청나. 자, 이렇게 약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다 쳐놓는 거예요. 치고, 자, 숨 들이 마셨다가 숨을 멈춰요. 멈추고 못 견딜 때 하면서 이걸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엉긴 것들이요, 쓰레기들 정리가 많이 됩니다. 자, 숨 들이 마시고 허리 쭉 편 상태. 자, 물 좀 마셔도 됩니다. 지금 약간 편안하게 물도 좀 드셔도 되고요. 자, 항상 여기서는 척추가 바로 서야 돼요. 기대지만. 예, 척추를 우리 형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대면 안 됩니다. 네. 자, 숨 들이마시고 쭉 끌어올리세요. 몸에 뭐 안 좋았던 그런 탁한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3토 3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두드리시고요. 한 번 더 할게요. 손에 손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로요 안전도 이렇게 두드리세요. 자, 이 장기는 항상 고정된 상태로 일만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를 조금 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장기를. 그래서 이 안전 상태에서도 장기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척추가 완전히 고추서야 되는 상태. 척추가 약간 삐뚤어지면 안 되고요. 고추선 상태로 오장을 쭉 끌어올렸다가 쫙 끌어올렸다가 멈췄다가요. 그때 숨이 이제 막 막힐 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줍니다. 세 번만 할게요. 한 번. 하나. 손으로 가볍게 비비세요. 장 부분으로. 장 부분은 늘 좀 비벼주는 게 좋아요. 이게 자다가도 주무시다가도 자기 몸을 자기가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몸은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 늘 비벼줘야 되고요. 특히 여성 부분이 여기가 이제 유방에 이게 연결되는 유선이에요. 여기가 붉어지고 보통 그 유방이 여기서 유방암이 여기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 부분을 비벼줘야 돼요. 요 부분에. 예, 요거를 이렇게 비벼줘야 돼요. 남자도 비벼야 돼.
남자도 이 방향이 있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에너지가 여성, 남성도요. 요즘은 우유라든지 그런 젖소에다가 젖 많이 나오게 여성 호르몬을 많이 해서요. 요즘 우유 많이 먹은 아이들은 가슴이 커요. 가슴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유방암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러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주무시기 전에요. 이거랑 만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심장 비비고요. 그다음 세 번째 요 밑에 단전 부분을 요 부분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엄마의 자세죠. 태아 자세. 등치가 좋아서 앉기 힘드시죠? 요렇게 앉기. 앉지 못해요.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그냥 이자에. 그렇지. 이게 우리가 까치발로 이래도 되는데, 우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래가 청각을 막아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막아보세요. 소리를 다 막고요. 청각을 딱 이 중지로 길을 막고요. 우리가 고요한 방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그걸 한번 염해보세요. 그리고 고요한 방에 내가 혼자서 나 혼자 이렇게 텅 빈 방에 그 아무것도 없고요. 벽지도 그냥 깨끗하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앉아서 모든 세상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염을 해보세요. 눈을 딱 감으시고요. 길을 완전 막으세요. 끝났습니다. 안 들린다고. 계시라고. 요거 있잖아요. 손을 있잖아. 새끼손부터 이렇게 돌려가지고 쫙 당겨보세요. 한번. 탁 당기고. 그 다음 두 번째도 돌리고, 뿌리까지 당기세요. 세 번째 손. 당기고. 네 번째 손. 돌려서 당기고. 다섯 번째 손. 엄지 당기고. 다시 반대 손. 뿌리부터 쫙 당기세요. 돌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데 염증이 생기면서 간절히 오거든요. 손가락이 몸 빠져. 네, 간절히 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 스스로 자가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깍지 끼잖아요. 그럼 왼손은 엄지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바닥을 이렇게 끼고 깍지 낀 상태로 오른쪽은 이렇게 한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잖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넣어서 빼보세요. 쭉. 네, 사용하면 그렇게 되죠. 네. 안 돼요. 그렇죠. 넌 맨날 그걸 체크하잖아. 안 돼. 이게 그런 부분, 그쪽 분야가 노화가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반대로. 자, 반대 털고, 자, 반대 손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빼세요. 왼쪽은 좀 낫네. 예. 이게 부위가 여기는 완전히 안 되네. 안 쓰는 부위가 있어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안 돼. 나이가 제일 아프시죠? 많아요. 그러면 하지 뭐. 나이가 제일 많아요. 자, 천천히 돌리고 털고. 오, 오른손은 안 가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닐 때요, 이렇게 손뼉 치는 거 좋아요. 네. 모르니까 어떻게 치냐고? 춤추듯이. 자, 그 다음에 위로. 하고 밑으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면 춤추듯이.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팽창 시켜주거든요. 앞으로, 위로. 앞으로, 근데 앞으로 할 때 그냥 앞으로 가면 안 되고, 탁 춤추듯이 앞으로. 위로. 앞으로, 위로. 그래서 이게 소리가 확산되죠, 내 몸에. 그래야 힘이 생겨요. 쫙쫙. 이렇게. 시간 낼 때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산에 가면서 왜, 약수터 다니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 노인들이 보니까. 진짜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겁니다.
땀 조금 나죠? 춤추듯이 내가 밖에서 나중에 밖에서 내가 시연을 해주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보기가 싫은데 약간 에너지가 있잖아요. 기 흐름이 이렇게 기가 곡선을 기르고 딱딱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유연하면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요가가 부드럽듯이 우리 에너지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 달라요. 느껴지죠? 내가 네. 이렇게 하는 거랑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래서 힘도 안 들고 사람한테 이길 수 있어요. 거친 사람인데 내가 힘을 팍 이렇게 쓴다고 쓰는 게 아니고 유연한 사람이 더 무서워요. 유연한 사람은 어떻게 대할지 몰라요. 이거 호흡들을 이거 하는 것들은 집에서 앉아서도 조금씩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주무실 때는 꿈에다가 딱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하면은 기해라 그래갖고 기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요 부분이 여기다 기가 모이거든. 그러면 요 단전에다가 하고 나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는 거죠. 화두가 있으면 화두를 잡아도 되지만 이목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내 존재에 대한 근원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내가 있다. 내가 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에 출현했기 때문에 근원에 대한 의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갖고 깊게 들어가면 어머니 뱃속 이전까지도 이렇게 침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현 시점에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애까지 한번 이렇게 추적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누워서 시간이 있을 때 망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 삶을 한번 더듬어 보는 거죠. 그럼 아 내가 대학교 때 이렇게 친구를 만났었고 아,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네. 부모하고 이렇게 또 싸웠고 아, 중학교 때 내가 이렇게 그때 나를 참 마음이 순수했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근원을 들어가다 보면 아, 초등학교 때 난 참 지겨웠지. 수학 시간이 왜 이렇게 싫었어? 그 선생하고 얼굴 마주치기 싫어했지. 그러면서 자기 코 흘리게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 그때 이제 이걸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있잖아요. 뭐 거칠 필요도 없어요.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해서 근원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 근원에 대한 깊은 탐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의 어떤 실체에 대한 의문과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수행자로 할 수 있어요. 진짜 자기 근원에 대한 탐구만 하는 사람, 욕망이 좀 사라지고 늘 생각하는 게 근원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나의 근원에 대한 생각만 갖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는 그 사람을 수행자로 하는 거지. 그 이전에는 수행자라고는 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종교인? 내지는 뭐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수행자란 먹는 것에 의식에 대해서 거기에 욕망이 있는 게 아니고 늘 자기 근원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근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는지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근원에 대한 나의 본질에 대한 탐구만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60철에 60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정말 수행자에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또 치솟으면 안 된다. 하루 종일 먹는 것에 막 그냥 밥하고 반찬 만들 끓이고 지지고 볶고 말이야. 밥 주고 나면 또 돌아서서 뭐 할 거 또 밥 준비하고 이러면서 늘상 여자들이 말해 부엌에서 떠나질 못하는 그 삶에서 가감하게 딱 버려버리고 말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근원에 대해서만 알 기다 나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어디로 갈 건지 그거를 모르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내가 지금 60년을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도대체 뭘 하냐고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내가 누군가 이목구가 바로 돼야 되는 거라. 그것만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막 일을 벌리면 안 돼. 적당하게 먹고 필요하면 뭐 있으면 그래. 이 의식은 뭐냐면 내가 눈에서 이렇게 투사되는 거거든. 내 눈에서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모든 세상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내 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 주시하고 있거든. 모든 사물을. 그러니까 다 바라보는 거야. 밤 찾게 되고 은행? 눈 뜨면 은행 찾고 밥 있네. 봤다고. 이게 투사되기 때문이거든요.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내 근원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벌리지를 않아요. 덜 벌리는 거예요. 이제 일을 벌리고 자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꾸 그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풀도 잡다가 뭐 뭘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져. 그러니까 풀도 안 매. 이제는 풀은 풀이고 나는 풀은 풀이고 나는 나다. 이제는 살은 살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잖아 평장 스님이. 그게 그거거든요. 풀은 풀대로 그 풀의 가치를 두고 나는 나거든. 그럼 막 그러다 보면 아무도 못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적당하게 자급자족 말하면 된다고 말아. 우리가 말해 그냥 하루에 오늘 먹을 거 조금만 따고 막 내 만족하면 앉아라. 앉아가지고 얼굴 보고서 이 부처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행복하잖아. 그럼 두 사람의 얼굴 보고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제. 너무 행복하잖아. 얼굴 쳐다보이는데 이렇게 귀한 사람이 내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럼 얼굴 보면 너무 행복하다. 그래 행복해야 되거든. 재물을 더 끌어와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옆 사람이 부처가 옆에 앉아 있으니 행복하다고 알아야 되거든. 맞잖아요. 맞아요? 맞나요? 맛있게 살아야지. 네, 옆에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부처인 줄 모르면 누구를 어디서 부처를 따로 찾을 거예요? 다른데 아무데 찾을 거 없어요. 내가 나의 근원만 찾으면 여기서 다 끝나는 건데 다른 데서 자꾸 찾으니까 계속 뭔가가 나 있을 거라는 굉장한 착각과 오류를 범하잖아요. 없어요. 다른 데서는. 아무리 수천 군데를 돌아다녀봤자 없어요. 거기에 부처가. 내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아요. 밖에서 자꾸 이 의식은 자꾸 밖에서 찾게 돼 있거든요. 밖에서 대단한 큰 스님이 있을 것 같고 뭔가가 거기가 뭔가 얻을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나의 근원에서 찾아요. 나의 근원. 나의 근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찾아. 그러니까 수초작주 입처 개진이란 말 하잖아. 내가 머무르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 되라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처처가 다 주인 자리인데 내 본성 자리, 이 진화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진화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진화 외에는 다 환이에요. 환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도 거짓말이고요. 거짓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 수시로 변하잖아요. 근데 진짜라고요? 마음이 진짜라고 그래요. 나 영원히 죽을 때까지 너 사랑해. 그래 놓고는 어떻게 돼요? 한 3, 40년 지나면 저 인간은 빨리 안 죽나 그러고 있거든요. 응? 맞잖아요. 그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응. 진짜 보석이 보석을 왜 귀하게 쳐요? 변하지 않는다고 보석은. 그래서 뭐 수천억 하잖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진화는 변하지 않고 이 하나는 진짜인 거예요. 하나. 딱 그 하나만 진짜고 다 거짓말이거든. 다 집도 계속 만들어지는 건 다시 부서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 영원히 할 것 같지만 그 돌담 아무리 영원하게 질 것 같다도 그건 언제나 부서져요. 성주개곡이 계속 일어나요. 이루어지고 머물러 있다가요. 그 다음 무너지고 그 다음 공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계속 근원으로 계속 움직여요. 모든 것은 성주개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루어지고 좀 살다가 또 부삭버리고 그 다음 공으로 가고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다시 만들어요 거기에. 그리고 또 부서져요. 그리고 또 살다가 부서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진짜가 아닙니까? 진짜가 아닙니까? 진짜는 부서지지가 않아요. 영원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무너지지가 않아요. 어떤 단 하나도. 그래서 진화만이 유일하게 영원불멸한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진짜 보석이거든요. 그걸 부석을 주머니에 놓고는 계속 간대서 찾아요. 뭐 어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다 거짓말로 막 말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그래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꿈에서 꿈이야기를 하면서 다 어쩌라고 웃어요. 네? 꿈에서 꿈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진화 속에 계속 안주할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밖에 없어요. 진화에 안주하라. 참 성품에 그대로 들어가서 안주하라. 그 외에는 다 거짓인 줄 알아라. 다 부숴버려라. 어떤 놈이 와도 다 쳐내라. 나를 찾는 방법. 알겠습니까? 선생님 설명해 주신 거 이해해서 알겠습니까?
모르겠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확실히 이해하고 가도 선생님한테 그녀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내가 있다라는 내 존재에 대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말고는 없잖아. 왜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죠. 국가가 먼저 태어났다고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태어났고 의식이 출현과 동시에 태어난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내 세상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걸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맞죠? 내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으면 의식이 사라지면 다 근원은 다 공으로 돌아가요. 그 내가 의식이 태어나고 내 존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다 펼쳐진 거예요. 내가 만들어요. 내 집도 내가 만들어내요. 내 의식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모든 내 집안의 부엌 살림이고 내 집안의 살림은 내가 만들어놓은 거지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내 의식에서 다 끌어왔어. 필요하니까. 맞죠? 내가 끌어온 거예요. 내가 뭐 책도 끌어오고 뭐 응? 책상도 끌어오고 자식도 내가 만들어서 끌어왔어요. 다 끌어다 놨어요. 단 내가 만들어놓은 세상이에요. 모든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딱 찾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 내 근원에 대한 존재에 대한 현존감을 알아야 돼. 내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사람은 밖으로 찾아서 누가 있다가 뭐 영순이가 왔다 철수가 왔다 이러잖아. 그게 아니고 내가 있다에 먼저 앉아야 돼. 내가 있다. 그럼 내가 누구냐 이거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었으면 내가 현존했기 때문에 이게 펼쳐졌다면 그럼 내 근원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 미생적 벌레 몸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 부모의 태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난 그냥 누구였더냐 이거야. 그럼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환생이 있다 해. 환생이 있죠. 근데 막 누가 내 전생 환생에는 뭐라 해. 그 다 썩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할 수 있겠죠. 왜? 안 보이니까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가 들어가 봐야 돼.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맨속 남의 경이야기 하면 안 된다니까. 경이야기는 그때 부처님이 2536년 전에 그 시대에 그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 못 알아들으니까 84,000 법문으로 막 펼친 거야. 온갖 능엄 하엄이 나오고 금강경이 나오고 있는 바 상이 다 이 허망하니 허망한 줄 알나 부처를 보겠다. 온갖 것들을 다 근원기에 맞게 막 펼쳐놨어.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내 근원으로 일단 보면 근원으로 보고 내 이야기를 안 하면 그건 다 썩은 개썩은 막대기가 똑같다고 나는 생각해. 내가 실천 안 하고 내가 하지 않고서 아무리 무슨 경전 84,000 경전에 근거를 드러내고 책을 보고 말을 해도 그거는 다 버려야 될 거야. 다 쓰레기라니까. 우리 쓰레기 막 갖다 놓잖아. 내 온갖 견 다 버렸죠. 나 다 버렸어요. 예. 네. 내가 마지막 경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경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거 누가 아는 사람 모르겠다. 저기 뭐야. 금강경에서 해능이 간 이야기가 있어요. 아, 저기요. 그, 뗄라고만 팔았던 떡가물이 총각 아니었어. 그, 응? 네. 육조 해능이. 네. 맞죠? 네. 떡가물이 총각이었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맨날 나무를 해갖고 풀밭, 그러니까 일자 무신자였다고. 그냥 말, 나누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니, 이 사람이.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이제 뗄라고 해갖고 팔고 이제 이렇게 조작권을 오는데, 응답 못 물은 바 없이 응모술이 생김이시라는 그 금강경을 딱 사꾼께 경을 읽는 순간에, 뭔가 세상에 무슨 환, 뭐 디비지는 것처럼 뭐가 미쳐버리겠어. 글자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때 넋을 놔버린 거야. 그럼 뗄나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쳐내놓고는 어머니한테 왔어. 어머니 내가 이게 내가 이거 내 뗄나무 못 하겠습니다 이래. 네 와 뗄나무 그럼 내가 어디 가야 되겠습니다. 오조가 있는데 그 도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응모수지 이생계심이랑 여러 가지, 그니까 이 말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거야. 우리는 관념을 갖고 있거든. 종교에는 종교의 관념이 있어. 아, 뭐, 이게, 승려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관념의 틀 속에 박혀갖고, 못 벗어나는 거야, 거기에. 뭐, 이거는 지켜야 되고, 이건 짓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뭐, 라면을 먹으면 죽고, 막 그, 뭐 계란을 먹으면 큰일 나고 막 예? 무슨 그것이 무슨 큰 도를 이루는 거 마냥 그렇게 사람들이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게 그렇잖아요. 그 틀을 깨부술 수 없다는 거냐. 근데 육조 해능은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놔. 거기에서 완전히 깨지고 다 모든 틀이. 근데 그 사람 수행자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었는데 오조의 도를 이어받거든. 결국은 맞죠? 본래 무일물 본래 하물건도 없는데 어서 씻고 닦고 씻고 닦고 할 게 있냐는 거 우리가. 그 일체가 원래 하물건도 없다니까. 하물건도 없는데 태어났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무슨 뭘 얻었다고 막 다 개지랄들을 한다니까. 뭘 얻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원래 본래 무일물이랄까. 본래 하물건도 없다니까. 근데 어디서 뭘 얻어? 그러니까 그 큰 도리를 응? 그 해능 스님이 얻으니까 뭐 머리 그동안에 뭐 했던 그 도 뭐 수행자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물리치고 다 도를 이어받아 버렸잖아요. 응? 그건 다 필요 없는 거거든. 이게 진공 묘유가 때리 버리는 걸 아주 잘하고 때리 버리는 사람 여기 있잖아. 진공 아 진공 참된 공이 뭐요? 우주의 시작과 끝이 진공이지. 참된 공. 아. 우주의 시작과 끝이 진공 안에 다. 네. 저 사람이 진짜 도인이요. 예. 진짜 저희가 때리 버리고 스님, 아직도 스님이 법납이 30년인데, 아직도 예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한테 물어봐. 뭘 더 얻을 게 있어요, 거기서.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나를 뒤에 막 뜯고 막 뛰다. 개경계 무상심 심미묘보. 난 신신나게 말해요. 난 너무 신신나게, 나는 기도를 너무 신신나게 하거든. 청사님 깊은 굴에 일간 톱을 지어놓고 성문을 방개하고 석경에 배안이 하면서 신신나게 하고 막 딱 왔는데 날 보고 웃어, 비웃어. 스님 아직도 그 염불을 하면서 한 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금강경 하루에 한 편씩 읽었으니까. 나는 금강경 아니고 큰일 나는 줄 알았지. 딱 하는데 그 말 듣는 순간에 미사일 부끄럽더라고. 왜 지불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부끄러운 마음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스님 부끄러우실 시간이 대단하시네. 내가 너무 부끄러워. 어디서 들었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금강경도 읽고 나는 참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스님 딱 그 한마디. 두 분 다 대단하십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부끄럽다. 아니 그럼 마음 드시면 대단하시지도 뭐.